어디까지 갈 거예요? 지구 끝까지라도 갈 건가 이러고? 사돈, 송다희 씨. 뭐예요 지금? 나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모르겠어요 나도. 사돈이 그 여자 만나고 있단 말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확 뒤집혀서. 아니 뭐야 이건 또. 나 갖기는 싫고 남 주긴 아깝고 뭐 그런 건가? 아니거든요. 좋아해요 나도 사돈. 좋아한다고요. 좋아해요. 그거 아니곤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이 감정을. 언제부터요? 모르겠어요. 나도 언제부터인지. 차영훈 그 사람한테 주먹 날렸을 때부터? 아니면 도서관?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. 난 원래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 마음 정리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은 나 너무 곤란해요. 정말 고민 좀 해볼게요. 내가 고민이요? 얼마나 글쎄요. 일단 기다려요. 내가 전화할 테니까. 그럼. 오래 걸리진 않을 거죠? 최대한 빨리 연락 줘요, 사돈. 에? 뭐? 왜? 야, 윤재석. 아니 엄마가 웬일이셔 이 밤에? 뭐? 웬일이셔? 네가 만나겠다고 했잖아. 그래서 다시 만든 자리잖아. 그걸 또 깽판을 쳐서 엄마를 그냥 똥치를 하고 콧노래를 불러? 아. 너 뭐하는 놈이야? 뭐하는 놈이야, 자식아! 아, 미안해. 아파. 아쭈, 웃어. 울어도 모자랄 판에 웃어. 웃어, 니가 웃어. 웃어, 웃어. 웃어. 아, 그만해. 이거 웃고 있어. 이거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이 녀석이. 얘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? 무시해서 이러는 거 맞지? 아무도 안 만났어. 아니 뭐하다 왔냐니까 왜 동문서답이야. 너 괜찮니? 그럼. 나 괜찮아. 말짱해. 너무 말짱해. 그래. 늦게 오길 잘했다. 너까지 있어서 쪽수 보탰으면 더 민망했을 것 같아. 생각하기도 싫어. 야 송다희, 너 내 얘기 듣고 있어? 어? 그럼 듣지, 들어. 왜? 뭔 일 있었어 오늘? 됐다. 야, 네 정신이나 챙겨. 너한테 얘기도 하기 싫다. 에휴. 괜찮아 재석이? 나는 괜찮아요.
아, 우리 엄마는 뭐 100살까지 아주 너끈하게 사시겠어. 힘이 장사야 아주. 널 그렇게 얻어맞고 나는 웃음이 나오냐 안 하면 미친놈이네. 그러게, 웃음이 계속 나오네. 아유 진짜 미친놈이야. 아니 너 그 엄마가 말한 그 여자 대체 뭐야? 너 여자 없지? 꽝이지? 아니 맞아, 나 여자 있어요. 진짜야? 야, 너 한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야, 너 제주도 좋아 이거. 다 형 덕분이야. 더 이상 묻지 말아줘. 응? 어. 자. 잘 자요 사돈. 아, 하트 뭐야? 진짜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아우 미친놈아. 아우 미친놈아.